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예요. 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랜만에 겟레디미를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해요. 메이크업 영상은 굉장히 오랜만이죠?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추천하고 싶은 또 새로운 신상 제품들을 사용해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올리브영에 드디어 입점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될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쿨톤 색조 제품들이 있죠. 그 제품들을 포함해서 올리브영 버전, 쿨톤 무브립까지 쭉 한번 추천드려 보려고 해요. 오늘도 쿨톤템들 대거 출동할 예정입니다. 또 쿨톤이야? 하고 좀 속상해하실 웜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웜톤 분들을 위한 올리브영 신상 제품들도 제가 내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웜톤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올리브영 쿨톤 추천 신상템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먼저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드디어 저의 인생템이자 이제 제 영상이 안 나오면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몇 통을 비웠을지 모를 헤이네이처가 드디어 올리브영에 입점되었다고 합니다. 입점 기념, 오늘은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 촉촉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을 한번 닦토해주면서 충분한 수분감도 보충해줄게요. 원래 기존에 계속 쓰던 제품들은 요 디자인이었는데 더 깔끔하게 바뀌었죠? 요거를 제가 사용하는 솜에다가 충분히 적셔서 피부결도 정리해주면서 얼굴을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줄게요. 제가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제품들을 설명할 때 항상 쓰는 표현이 바로 쿨링감이에요. 이 어성초 토너도 마찬가지로 사용해주면 즉각적으로 쿨링감과 함께 피부 열감을 낮춰주면서 저 같은 붉은기가 많은 피부에 효과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또 워낙 순한 스킨케어 제품이라서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항상 이렇게 닦토를 해주고 나서도 얼굴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서 마무리해줘야 돼요. 분사력도 굉장히 좋아서 항상 한번더 뿌려주면서 마무리하게 되더라고요. 닦토뿐 아니라 얼굴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보충해줄 때 그런 토너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다 보니까 저는 더 손이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토너 제품들은 이 제품 저 제품 많이 사용해보고 싶어서 수시로 제품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어성초 토너 촉촉 제품은 진짜 불변해. 제 스킨케어 화장 때 어딘가에는 꼭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번 영상뿐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전 라인들을 골고루 추천드렸잖아요. 그만큼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어성초 촉촉 제품부터 어성초 앰플, 정말 잘 사용하는 이 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까지 올리브영에서 9월 한달 동안 할인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추가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올리브영 세일 기간 동안은 제가 오늘 사용한 헤이네이처 어성초 토너 촉촉 제품이 기본 10% 할인에다가 추가 5% 쿠폰을 더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이 어성초 앰플이랑 어성초 워터크림까지 같이 세일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영 세일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만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금방 쓰거든요. 저도 이번 기회에 넉넉하게 쟁여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들은 비교적 올리브영의 신상템들로 마저 스킨케어 마무리 해줄게요. 이거는 아비브의 어성초 에센스 카밍 펌프 제품입니다. 솔직히 저는 어성초 제품 하면 헤이네이처 제품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아비브예요. 원래 기존 이 하얀 색깔 이것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디자인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사용했는지 볼수 있는 이런 투명한 용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디자인도 바뀐 것 같아요. 바르기 좋은 적당히 묽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저같이 민감하면서도 얼굴이 전반적으로 붉게 뒤집히는 편의 피부들은 데일리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성분의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성초, 시카, 병풀 추출물 이런 라인의 제품들을 제일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을 사용할 건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웰라쥬의 리얼 시카 카밍 구호 크림. 제가 웰라쥬의 그 파란 색깔 앰플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시카 라인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피부 진정에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최근에 메이크업하고 클렌징을 좀 제때제때 안 해줘가지고 좁쌀이 정말 많이 났었는데 이 크림 한 방으로 그 좁쌀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부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어느 정도의 좀 무거운 감도 있는 그런 크림이라서 주로 밤에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효과도 좋고 잘 사용하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라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은 아침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좋아 하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워터크림 제품을 사용해 줄게요. 이것도 보시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주말 아침이어서요. 지금 시간에 우리 몰리가 지금 놀 시간이거든요. 지금 영상 찍다 보면 밖에서 또 삑삑삑삑 소리가 많이 날 거예요. 주변이 시끄러워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 진짜 이 크림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9월에 헤이네이처 제품 써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9월 할인 때 헤이네이처 제품 꼭 개타기.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계절도 계절이고 베이스 제품들이 좀 광채 라인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리뷰했던 클리오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을 사용해 줄 건데요. 건성이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저 같은 복합성 혹은 지성분들은 이런 광채 제품들을 사용하기 전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이 유분감 올라오는 거랑 다크닝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크닝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꿀 베이스템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에이프릴 스킨의 톤업 스킨 틴트 제품이에요. 자외선 차단 기능도 들어있는 그런 올인원 베이스거든요. 어떠한 촉촉 베이스들과도 너무나도 잘 맞는 제품이에요. 복숭아빛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톤 업 시켜주거든요. 퍼플을 사용해도 좋고 다른 툴을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톤으로 발라줄 때가 가장 밀착 있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쿠션 혹은 파운데이션 제품들이랑 같이 써보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꿀템입니다. 꿀템. 피부가 뽀샤시해지면서 피부 엄청 좋아 보이죠? 사실 요만큼만 해도 피부 엄청 좋아 보여요. 이렇게 베이스 해주고요. 클리오 킬커버 밀착 광채 쿠션. 저는 2호 란제리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 아 얘는 제가 진짜 리뷰도 했었지만 광이 너무 예쁜 쿠션이에요. 이거 리뷰 올렸을 때 에스쁘아 비글로우 쿠션 올뉴 제품이랑 둘 중에 언니 어떤 게 더 좋아요? 라는 댓글이 몇 개 봤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포인트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촉촉하면서 예쁜 피부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해요 하시는 분들은 클리오가 좀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아무리 촉촉한 쿠션이라고 해도 나는 어느 정도의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에스쁘아 제품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원래 제 피부 타입에는 이 에스쁘아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요즘 이 아이의 예쁜 광채에 빠져있기 때문에 클리오 제품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드릴 때마다 올라오는 광채 보이세요? 광채가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란제리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이 쿠션은 란제리가 갖고 있는 그 컬러감을 예쁜 광채가 더해줘서 그런지 더 예쁘게 표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이세요?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쁜 그런 쿠션이에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유분감이 또 올라오는 그런 피부기 때문에 에스쁘아의 프레쉬 세팅 파우더 제품을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베이스를 픽스시켜 줄게요. 요 퍼플을 직접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줘야 하는 이 눈가 부분이랑 그리고 코 중에서도 특히 쉐딩해줘야 되는 콧대 부분, 팔자주름 있는 부분이랑 입주변 여기 볼 부분의 광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쉐딩은 오늘 제가 쿨톤 제품들을 사용할 거잖아요. 쿨톤 메이크업 할 때는 요 쉐딩이 가장 손에 잘 가더라고요. 페리페라의 잉크 브이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게 또 올리브영에서는 민스코님과 콜라보 제품으로 브러쉬도 조금 큰 사이즈랑 작은 사이즈 같이 증정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더욱더 올리브영에서 꼭 사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가운데 컬러를 사용해서 쉐딩을 해줄게요. 특히 그 쿨톤 쉐딩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컬러가 더더욱 중요하거든요. 페리페라 쉐딩이 컬러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판매되는 브러쉬 중에 가장 좋아하는 필리밀리의 빅펜 브러쉬로 컬러 전체적으로 잘 골고루 섞어서 얼굴 외곽 부분에 이 진짜 쉐딩해주기 좋은 브러쉬예요. 이렇게 쉐딩까지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아, 여러분 백신 맞으셨나요? 저는 이제 곧 맞거든요? 아, 내일 맞는다. 아, 내일 맞는다.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컨디션 좋을 때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필 매직데이 둘째 날에다가 좀 최근에 비염기가 좀 생겼나 봐요.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틀고 있었더니 냉방병이 같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걸 때문에 요즘 약을 좀 먹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워요. 요즘 애교살 라이너들 많이 나오면서 쉐딩할 때 눈 밑에다가 살짝 그림자를 주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효과가 크더라고요. 브로우에 들어가 볼게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클리오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저는 1호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갖고 왔어요. 요즘은 좀 웨이크메이크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이 킬브로우를 많이 오래 사용했습니다. 눈썹 윤곽 틀을 잡아주면서 빈 부분을 살살살살 채워줄게요. 이 브로우 제품들은 그리다 보면은 좀 진해지거든요. 근데 또 너무 진해지면 바로 이제 짱구 눈썹 되겠죠? 그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좀 하드한 느낌이 있어서 컬러가 쉽사리 진해지지 않거든요. 그거보다는 클리오가 조금 더 발색이 있어요. 그 말은 클리오가 조금 더 부드럽다는 얘기겠죠? 눈썹 윤곽 틀을 잡아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앞머리를 살살살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풀어주는 작업이 진짜 중요해요. 눈썹이 자연스러워져요. 웨이크메이크의 브로우 카라 컬러 픽서 제품 1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입니다. 눈썹을 픽스시켜주면서 컬러도 조금 밝게 연출해줄게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뷰러를 해줄 건데요.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구매해봤거든요. 실루엣트 고데기 뷰러 제품이에요. 충전해서 사용하는 열감 있게 뷰러를 할 수 있는 고데기 뷰러거든요. 가운데를 눌러주면 깜빡깜빡해요. 열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짠! 이렇게 지금 하얀 색깔 불빛이 막 올라오죠? 이러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써봤을 때 컬링이 엄청 잘 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 속눈썹 컬링이 좀 오래 간다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네, 우리 몰리가 삐빅삐빅 하고 있죠. 속눈썹이 금방 처져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올리브영에서 가장 핫한 팔레트가 뭐예요? 하면 아마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가 아닐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체리쉬 블러링 컬러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 1호 오키드 모브 컬러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 팔레트는 또 4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또 웜톤 분들께 착부실 것 같아서 이거는 내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오키드 모브 컬러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이거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는 음영 주기 좋은 그런 섀도우들이 들어있고
있거든요.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음영 넣기 좋은 섀도우 컬러들부터 포인트 주기 좋은 글리터들도 있고 블러셔 컬러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멀티 팔레트입니다. 저를 위한 컬러인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이 팔레트 사용해볼게요. 먼저 여기 약간 모브빛의 음영 컬러, 이 모브니처 컬러를 눈 전체적으로 한번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요런 딱 모브 컬러에 완전 꽂혀 있어요. 이제 가을이고 해서 그런지 평소 제가 좋아하는 쨍한 컬러들보다 이런 좀 소프트한 모브 컬러들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요 허쉬 컬러 있죠? 강한 음영감을 살짝 넣어볼게요. 저는 두 번째 음영부터는 여기 눈 뒷부분에 음영을 좀 강하게 주는 편이에요. 눈이 이렇게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펄 파티를 해주기 전에 이 컬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더스크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그려줄 부분 있죠? 음영감을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우리 돼지들이 다들 일어났나 봐요. 이 컬러가 끝판왕이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눈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음영 있게 영역을 조금 크게 음영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펄 파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베일드라는 좀 쉬머한 펄을 사용해서 아까 만들어준 이 애교살 영역이랑 눈 앞머리 부분에다가 살짝 쉬머한 느낌을 더해줄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 필리밀리 애교살 포인트 브러쉬였나? 아무튼 이렇게 작은 브러쉬거든요. 이 브러쉬 진짜 유용해요. 아이라인 풀어주기에도 좋고 지금 저처럼 애교살에 포인트 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브러쉬입니다. 이 앞머리랑 언더라인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줄게요. 음영도 음영이지만 이런 쉬머한 펄을 잘 사용하는 것도 눈화장의 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위기가 싹 바뀌거든요. 펄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은은해 보이는 이 펄을 눈두덩이 위에 얹어주고 글리터 입자가 큰 이 글리터는 언더에 살짝 포인트 주는 정도로 한번 활용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너무 과하지 않게. 밀착력 엄청 좋은 글리터다. 위에 글리터 하나 이렇게 사용해주고요. 입자 좀 큰 글리터 이렇게 떴을 때 눈 가운데 부분에다가 입자 큰 글리터가 올라가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줄게요. 여기는 이제 빛이 반사되면서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라인 그려주기 전에 아예 이 옆에 있는 이 블러셔를 사용해서,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죠? 리얼테크닉스의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해서 골고루 컬러를 섞어줄게요. 브러쉬 자체도 크고 얼룩 안 지게, 경계 안 지게 블러셔를 잘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도 섀도우인데 이 블러셔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붉으스름한 느낌? 딱 요런 핑크 컬러로 올라와요. 블러셔가 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아이라이너는 머지의 더 퍼스트 이지 드로잉 젤 아이라이너 체스트넛 컬러입니다. 너무 붉은 브라운이 아니라서 풀톤 메이크업에 되게 잘 어울리는 아이라이너예요. 점막 잘 채워주고 눈꼬리부터 각도 맞춰서 잘 빼주고 꼼꼼하게 잘 채워주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역시 아이라인만 그려줘도 벌써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빡 살아나요. 그쵸? 제가 항상 올리브영에서 추천드리는 마스카라가 클리오 검은색 뚜껑 그리고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너무 자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것만큼 또 잘 쓰고 있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볼륨 컬링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쿨톤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핑크색 뚜껑이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페리페라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볼륨도 엄청 살려주는데 길이감도 진짜 잘 살려주는 그런 마스카라예요. 깔끔하게 컬링된다라는 느낌보다는 풍성해 보이게 연출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천템 영상 찍는 게 마음도 편하고 너무 좋아요. 신상템들은 저도 처음 써보는 제품들도 많고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추천템 같은 거는 내가 잘 쓰던 거 소개하는 거니까 말도 더 잘 나오고 부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언더에 글리터를 좀 빠방한 걸 써서 이래서 마스카라 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글리터 있는 부분 아니다. 다행이다. 볼륨감이 엄청나죠? 네. 제가 오늘 블러셔를 팔레트 안에 있는 제품을 사용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블러셔? 제가 잘 사용하는 쿨톤 블러셔에는 롬앤의 블루베리 칩, 특히 겨울 쿨톤 분들이시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사용해줄 건데요. 웨이크메이크의 라디언트 치크 3호 딜라이트 라벤더라는 컬러거든요. 블러셔인데 살짝 펄감이 섞여있는 블러셔라 하이라이트 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블러셔로 사용하기 좋아요. 또 이 리얼 테크닉스의 세팅 브러쉬를 사용해서 블러셔 해준 이 윗부분에다가 색감도 주면서 살짝 펄감도 더 넣어줄게요. 어쩌다 보니까 색조에 지금 웨이크메이크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웨이크메이크가 요즘 진짜 열일하죠? 예쁜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추천템으로 굳이 하이라이터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지만 하이라이터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이게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 하이라이터거든요. 클리오의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2호 페어리 핑크라는 컬러고요. 약간 핑크빔을 쏘는 그런 베이지 하이라이터예요. 요 좀만 써볼까요? 콧대 부분이랑 코 끝부분이랑 입술 산 부분, 광이 너무 예뻐서 진짜 잘 쓰고 있는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아니면 요거 페리페라 잉크 브이 하이라이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쉬머한 펄이라 좀 데일리도 활용하기 좋고요. 요거 핑크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하이라이터 두 가지입니다. 대망의 립 추천. 추리고 추렸는데도 10개나 되기 때문에 11개네요. 네, 쿨톤은 11개. 제가 웜톤 분들을 위한 베이지 립도 10개나 또 빼놨거든요. 웜톤 분들은 진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속전속결로 빠르게 휘리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립스틱 5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는 3 컨셉 아이즈의 소프트 매트 립스틱 7 무브라는 컬러입니다. 모브 중에서도 조금은 다크한 모브에 속하고요. 요 립스틱이 아마 쿨톤 립스틱 시리즈로 3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측에 속하는 컬러입니다. 요 7 무브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마찬가지로 3C 글로우 립 컬러 오버로드라는 컬러예요. 핫핑크와 다홍빛의 적절한 사이? 그 정도 컬러감이거든요. 얘는 약간 컬러 립밤 같이 발리는 립 제품이라서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 좋은 그런 립 제품입니다. 요거는 비바이 바닐라의 벨벳 블러드 베일 립스틱 스모크 모브라는 컬러고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모브 립 추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고 단독 리뷰로도 갖고 왔어요. 썼던 제품이죠. 약간 블러리한 립스틱인데요. 모브인데 칙칙한 모브가 아니고 발랄한 모브 컬러라서 어느 때나 바르기 좋은 그런 데일리 모브 컬러예요. 오늘 계속 등장해주시고 계시는 웨이크메이크 제품이고요. 웨이크메이크 누디 벨벳 립의 5호 로즈뱅이라는 컬러입니다. 제가 이 립스틱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립스틱이 전반적으로 조금 웜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 좀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로즈뱅 컬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얘도 3C랑 좀 비슷한 다홍빛과 모브가 섞인 그런 컬러감을 갖고 있어요. 립스틱의 마지막으로 얘는 가장 신상 페리페라의 잉크 무드 매트 립스틱 6호 모브병 유발이라는 컬러입니다. 플럼빛이 도는 그런 모브 핑크 컬러고요. 톤적으로 보면은 아까 3C 컬러랑 좀 비슷한데 얘가 훨씬 핑크빛이 많이 돌죠? 제형도 되게 부드러워갖고 데일리로 많이 바르고 있는 그런 립 컬러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는 립스틱 제품이었고요. 틴트도 이렇게 제가 여섯 가지나 갖고 왔어요. 제가 가장 뭐 바를 거 없다 한 날 많이 바르는 롬앤의 쥬시 래스팅 틴트 25호 베어 그레이프 컬러고요. 피그피그도 잘 사용하는데 피그피그보다도 훨씬 더 데일리하게 많이 사용하는 립 컬러입니다. 이 베어 그레이프 컬러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비슷한 느낌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게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클레어 틴트 4호 로지 뷰라는 컬러입니다. 얘는 베어 그레이프보다는 훨씬 더 웜한 측에 속하는 그런 컬러거든요. 생각보다 바르고 나면은 쿨톤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데일리한 웜한 로즈 컬러? 쿨톤이 한 번쯤은 사용해 볼 수 있는 데일리한 컬러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포렌코즈의 타투 페일 벨벳 틴트 24호 피로펫이라는 컬러입니다. 약간 모브와 그러니까 웜과 쿨 모브 사이에 있는 바르고 나면 또 좀 웜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랐을 때도 분위기가 아주 엄청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 하나 또 넣어봤습니다. 또 나와주시는 웨이크메이크의 물빛 틴트 6호 피그미 피그유 라는 컬러고요. 이 웨이크메이크 물빛 틴트 라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예요. 요 컬러 그대로 발색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붉은기 있게 발색되는 근데 물빛 틴트는 광택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잘 사용하는 틴트이기도 해요. 나머지 두 가지 컬러는 비교적 신상에 속하는 틴트들이고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 9호 어텀 뮬리 컬러입니다. 또 벌써 통 자체도 너무 예쁘죠. 지금 물빛 틴트랑 비슷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블러리하게 변하거든요. 보송하게 변하는 그런 틴트예요. 변하면서 컬러가 더 예뻐지는데 전체 컬러 중에서 제가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또 쿨톤 분들 좋아하실 만한 컬러 에스쁘아의 꾸띠르 립 틴트 벨벳 카민 모브라는 컬러고요. 신상 컬러 세 가지 중에서 쿨톤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컬러예요. 이 컬러랑 가장 비슷한 모브 컬러죠. 다크한 편에 속하는 플럼 모브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요즘 잘 쓰고 있는 모브빛의 립 컬러들이고요. 좀 웜해 보이는 컬러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입술에 바르면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오늘 페리페라의 잉크무드 매트 스틱인데 저는 지금 모브병 유발이라는 컬러를 보여드렸잖아요. 쿨톤이 사용하기 좋은 베이스 컬러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2호의 핑크 따상 컬러를 사용해서 베이스로 한번 전체적으로 깔아주고요. 오버립하기 좋은 그런 베이스 컬러예요. 립 케어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브러쉬인데요. 필리밀리의 931호 컴팩트한 사이즈에 오버립하기 너무 좋은 브러쉬거든요. 스머징 해주기 너무 좋아요. 쓱쓱만 해줘도 정말 쉽게 오버립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사용한 이 모브병 유발 컬러를 입술 안쪽에다가 이렇게 쓱쓱쓱 발라주고요. 경계에 있는 부분을 살짝 스머징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아주 쉽게 립스틱을 발라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올리브영 추천템 메이크업은 완성이에요. 아 이거 지우고 싶지가 않네. 오늘 이렇게 저의 올리브영 추천템 그리고 신상 제품들을 사용해서 쿨톤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요. 스킨케어 제품들부터 제가 추천드리는 립 제품들까지 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품들이니까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셨거나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9월 세일 기간 때 구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쿨톤 제품들로 쿨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웜톤 메이크업도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우리 웜톤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금방 또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저는 얼른 또 엔딩 컷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